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내가 고장난 레코드 얘기를 하면 내가 참아야 하나? 대통령은 대부분을 꾸라고 한다는 게 누군데요?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CCTV 보는 것처럼 화면 그 상황들을 다 조합해서 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불특정한 점과 같은 첩보들이 모여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거나 무력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그렇고 어제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답게 정책 질의로 갔으면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네. 질의하고 있는 네. 시간입니다. 질의 맞춰주세요. 잠시만 시간 끊어주십시오. 네, 시간 끊어주세요. 잠시만 듣자 하는 건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거는 장관이 질문하셔야죠. 예, 저 우리 윤건영 의원님 발언 끝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 다시 시간 체크해 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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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건영 의원님 저 김기현 의원님이 지키잖아요. 왜 내가 뭔 일을 안 지켰어요?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님 관음도 오지도 않아. 아니 지금 그렇게 욕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거장만 했구나 욕을 하면 내가 참아야 하구나.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는 게 누군데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아니 위원님 내가 대통령한테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누가 했어요? 네. 의원님 아니 우리 네? 말씀하실 때 그 역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 지휘 시간에 야당이 왜 이렇게 아니 질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욕을 했습니까? 내가 거장난 레코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팩트가 그렇네. 팩트 체크가 거장난. 그만 하시고요.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의하죠. 네? 정의. 시간 다시.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고 이걸 정의. 아 시간 남았는가요? 마무리하세요 우리 뭐야 윤건영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장한테 즉 진행을 하시는 분한테 발언권을 구한 다음에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지 않고 제 질의 시간을 써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질의 시간 써서 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발언을 끊고 있는데요. 제 시간 아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일단 윤건영 의원님 발언하세요. 네, 국정감사는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뻔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핀다는 건 저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님 국정감사장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여기 상대 의원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나한테 예. 질문을 나한테 아까 하셨으니까 말씀. 아니죠. 이게 발언 형식을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여당 입장이고 야당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야당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네. 여당 의원님이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시거나 고장난 레코드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국회에서 경험이 뭐 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당 의원님들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리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본질이 네. 할게요. 제가 사실 그 어저께 질의 끝나고 없을 때 우리 윤건영 의원이 이제 제 질의를 놓고 뭐 정진석 의원이 잡돌이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거 기사 봤어요. 그러나 내가 불쾌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게 그래도 고참위원들이 많이 있고 또 전통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 진행되었던 관례가 있어서 저 기분 좋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어필 안 했어요. 오늘도 어쨌든 뭐 고장난 내 것도 돌린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공격하는 건 썩 적절하지는 않아요. 뭐 전 우리 윤건영 의원이 파이팅 좋은 건 알겠는데 전반적인 외교통일위원회 분위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본인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